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저기 그 우리 마음속에 네. 이렇게 사랑을 전할 때요. 그 많은 말보다도 네. 한번 이렇게 말없이 안아주는 것이 그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처럼 예. 그 꼭 수만 마디의 말보다도 이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때 네.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음악이 이렇게 사랑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효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뭐 딱히 내가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 예, 예, 예. 노래를 하거나 아니면 예, 악기를 예. 연주하시는 분들은 악기로 하거나 그 소리를 낸다는 게 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예, 해주는 예. 게 아닌가 싶거든요. 예. 그리고 음악은 예. 언어가 달라도 통하는 것 같고요. 그거 참 신기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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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악기 하나만 있으면 만국 공통어라 그러잖아요. 예. 어디 가든지 그냥 악기 꺼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예, 그리고 예, 그 예. 마음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교회라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거든요. 예, 예, 예. 아유, 저는 한국말밖에 못해가지고 정말 노래를 하거나 아니면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어디에 가서도 그냥 그 한 사람이 선교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한 분을 저희가 만나려고 그러거든요.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무대 위 신나는 연주와 화려한 퍼포먼스로 대중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연주자가 있다.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해나리. 어린 시절 뉴질랜드로 건너가 바이올린의 천부적인 재능을 인정받으며 미래를 빛낼 연주자로 주목받아온 아티스트였다. 그런 그가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 선택한 것은 바로 전자 바이올린. 2008년 한국 무대에 데뷔해 지금까지 5개의 앨범을 발표하며 넘치는 끼와 재능으로 최고의 연주를 선보이며 대중 속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연주자의 길을 포기해야만 했던 순간도 있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순간에 만난 하나님으로 인해 지금 그녀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영혼을 울리는 연주라는 찬사를 받으며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해 마음을 위로하고 있는 그녀. 자신의 무대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다리가 되길 소망하는 전자바이올리니스트 해나리 자매를 만나본다.
멋진 공연 잘 봤습니다. 예,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우리 해나리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해나리입니다. 해나리 그 본명인가요? 네. 본명이에요? 그러면 해나? 네, 이름이 해나고요. 예. 이제 성이 이씨여서 제가 이제 외국 국적을 갖고 있어서 성이 이렇게 뒤로 갔습니다. 그래서 해나 리드. 그래요. That's my 본명. 그래요. 네. 그러면 한국 이름으로 하면 이한나네요. 네, 맞습니다. 나는 저는 밝고 해맑아서 해나리 뭐 이렇게 했나 그랬는데. 예,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러면 지금 사는 곳은 여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한국에 살고 있고요. 네. 제가 뉴질랜드라고 하는 나라에서 12년 동안 이제 이민자로 생활을 하면서 거기 시민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몇 살 때부터 살았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클래식 얘기를 하면 클래식은 일단 듣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고 이렇게 한정돼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 일단 클래식 그럼 부담스럽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근데 일렉으로 저희 바이올린인 거죠? 네. 예, 옆에서 보니까 아니 저 이 예배 시간에 술잔 같은 게 없어가는 저런 거 있거든요. 옛날에 많이 봤던 게 있는 것 같은데 저걸로 연주를 하는 거죠? 네, 이걸로 연주합니다. 너무 신기해요. 근데 되게 이뻐 보이네요. 네. 목사님 저는 다르게 봤거든요. 옛날에 그 놀 때라 그래야 되나요? 놀 때 한 때. 밤에 밤업소에서 일할 때 저런 거에 술 담아 있었던 걸 봤거든요. 뭔지 알아요? 뭔지 알죠? 예. 그래서 저게 뭐지? 그랬었는데 정말 예쁘네요. 네. 예. 다른 곳에서 보니까 더 예뻐 보이는 것도 같네요. 네. 그 신상입니다. 그래서 더 예뻐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클래식 할 때하고 일렉 할 때하고 좀 차이가 있죠? 네, 그럼요. 이제 저는 클래식을 전공을 다 했고요. 일렉 바이올린은 제가 이제 교회에서 밴드를 할 때 클래식 바이올린으로는 소리가 이제 잘 안 들리더라고요. 큰 악기들한테 소리가 묻혀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기본적인 테크닉은 거의 비슷합니다. 활도 이제 비슷하고 하는데 더 좀 센스티브한 부분이 있고요. 굉장히 흥겹게 만들죠. 네. 그리고 이제 비트가 이제 정확하게 딱딱딱 여기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원래 클래식 연주는 반주가 보통 이렇게 따라와요. 그렇죠, 제가 연주하는 거를 느려지면 같이 느려지고 이렇게 따라오는데 이건 제가 완벽하게 맞춰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퍼포먼스랑 같이 해야지 또 일렉 바이올린의 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같이 하는 부분에서 연습을 아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해나리 자매는 4개 국어를 하신다고요. 거기다가 노래도 하지, 곡도 만들지, 춤도 추지, 연주도 하지. 중요한 거는요, 다 2%가 부족해요. 그래도 본인 좀 소개를 해주세요. 어떤 것들을 좀 하고 있다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뭐. 네, 저의 메인은요, 바이올린이고요. 노래도 하고요. 또 이제 랩도 열심히 하고요. 방금 보신 것 같이 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선교사로 이렇게 음악 선교사로 활동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것 같은데 언어도 이제 뭐 영어, 한국어는 기본적으로 하고요. 중국어와 일어도 배우게 하셔서 지금 뭐 일본에도 많이 가고 중국도 대만에도 많이 가서 그들과 그들의 언어로 완벽하진 않지만 소통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놓으셨고요. 네. 뭐 곡도 이제 제가 쓰는데 제가 쓴다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게 하나님께서 항상 영감을 주세요. 아무리 제가 써야지 하고 머리를 쥐어 짤 때는 안 나오는데 곡이 하나님이 어느 순간 정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막 2시간 만에 막 작곡 다 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서 하나님이 작곡을 저를 통해서 하시고 연주와 노래도 다 저를 통해서 하신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으네요. 그런데 뭐 대학도 남들보다 일찍 들어갔다면서요? 네, 17살에 최연소 나이로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탁월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것도 저 생각에는요, 뭐 제가 잘해서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DNA를, 음악적인 DNA를 이렇게 좀 많이, 비중이 많이 이렇게 심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어부터 이제 음악을 해왔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의미든 뭐 이렇게
박수를 치는 의미든 아니면 식탁을 두드리는 의미든 모든 의미 다 이제 음으로 들려요. 어떤 의미인지 제가 아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제가 내가 잘났어 뭐 나 퍼펙트 피치 이렇게 할 수는 없고 하나님이 DNA 이렇게 심어주지 않으셨나 사용하시고자 해서 그러면 되게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언어도 뛰어나고 거기다 공부까지 잘했으면 하나님은 한 사람은 다 주고 한 사람 안 줬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공부도 잘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대학을 일찍 갔으면. 네. 그런데 이제 아셔야 되는 게 뉴질랜드는 인구가 굉장히 적어서 한국처럼 이렇게 치열하지가 않고요. 네. 교육 레벨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중학교 때 배운 거를 뉴질랜드에서는 고등학교 때 배우고 그런 수준이어서 조금만 해도 사실은 잘할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위로가 확 되네요. 그렇죠. 네. 좀 공부 못하는 애들 뉴질랜드 가면 조금 잘하겠다. 근데 어때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어떨 때 그런 걸 느껴요? 뭐 지금은 정말 제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임을 제 스스로가 너무 잘 아니까 정말 뭐 8만 명 앞에서도 제가 연주를 해봤는데요. 무대에 올라갈 때마다 진짜 하나님 도움 없이는 제가 안 되는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제가 항상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거다, 허락하신 거다라고 좀 겸손하게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뭐 저 잘났다고 그렇게 너무 살았었죠. 잘났죠, 내가 그죠. 세계 최고인 줄 알았어요, 제가. 네.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민을 간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사춘기이잖아요. 네, 그러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땠어요? 네, 사춘기. 네. 맞습니다, 맞고요. 제가 처음에는 이제 적응을 잘 하는 듯 했고, 또 이제 영어도 뭐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어렸을 때는 빨리빨리 습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도 금방금방 배워서 이제 현지 친구들이랑 진도를 따라가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제 너무 한국에서 초등학교 때 다 배운 거를 그때부터 이제 배우고 하니까 좀 너무 뛰어났어요. 사실 그 친구들보다. 바이올린도 저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엄마가 3시간 이제 가둬놓고 너 연습 달 때까지 나오지 마 이래. 한국 엄마. 전형적인 엄마셨으니까. 그래서 바이올린도 그 친구들보단 너무 뛰어나게 자를 수밖에 없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이제 저를 시기 질투하는 마음에 왕따를 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들이 예뻐하시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방황을 했는지 어느 정도 예. 다 밝혀도 되나요? 그럼요. 왜냐하면 그랬기 때문에 끝자락에서 사실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네. 예. 제가 뭐 이제 세탈이라고 있습니다. 세탈이 뭐의 약자냐면요. 새벽 탈출. 굴리면은 settle 이렇게 되는데요. 네. 네. 세탈을 해서 밤에 이제 나가서 이제 술집에 가던가 그래서 계속 이렇게 계속 밤새도록 그냥 부어라 마셔라 해갖고 이제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날 학교에 가면 뻗어서 자는 거에 졸리니까 근데 선생님은 제가 워낙 이제 우등생이다 보니까 해나리가 밤새 그냥 공부를 했나 보다 하고 그냥 내비두시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었고 뭐 사실 이렇게 마음이 너무 허했어요. 왜냐면 현지 친구들이 너는 여기 속하지 않아. 너 니네 나라로 돌아가 이 동양이나 이렇게 하면서 막 왕따를 시켰거든요. 살짝 인종차별도 있었어. 네, 인종차별도 있었어. 원래 없는 나라인데 이제 제가 좀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제가 그들에 비해 그러다 보니까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이 동양이나 이래서 나는 정체성이 무엇일까? 한국인일까? 아니면 뉴질랜드 사람일까? 사실 저의 궁극적인 정체성은 공주예요. 하나님께서 왕이시니까 제가 daughter, 그쵸? 딸이잖아요. 그래서 공주인데 하늘나라의 공주인데 그걸 이제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이민교회도 너무 조그맣고 선생님도 안 계시고 하니까 그래서 뭐 담배도 손을 대보고 금요일날 밤이면 이제 파티를 합니다. 파티. 네,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이 안 계신 그런 집에 이렇게 골라서 찾아 들어가서 그렇죠. 그냥 모르는 사람인데요. 그냥 가서 막 춤추면서 놀아요. 그냥 다 그렇게 같이 해서. 노는 거죠. 네, 뭐 계속 그렇게 놀다가 또 부모님 몰래 들어와서 또 그 다음날 자고 뭐 이런 것도 했었고요. 그럼 부모님은 전혀 그렇게 모르셨어요. 아 정말 제가 이렇게 간증해서 알으셨어요. 우리 딸은 너무 깊게 잠들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너무 조용한 게 잔 게 아니라 나가서 돌아댕긴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우리 자식들은 안 그럴 거야 맞아요. 하고 생각들 많이 하시죠. 믿어주는 거죠. 네.
근데 그러면 집안은 어때요? 신앙이 있는 집이에요, 부모님이? 제가 5대째 모태신앙인입니다. 5대째. 네, 엄마 쪽으로는 5대, 아빠 쪽으로는 4대. 깊은 집안이어서. 그래서 이름도 네, 한나라고 이렇게 지어주신 것 같아요. 예. 그럼 철저하게 이중생활을 했네요. 네, 철저하게. 삼중생활인 게요. 노는 그런 생활, 네. 또 학교에서는 공부 열심히 하는 모범생의 네. 생활, 또 교회에서는 굉장히 거룩한 척하는 그런 네.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삼위일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대학도 일찍 들어갈 만큼 네. 천부적인 음악적인 재능이 있었잖아요. 네. 그건 어디서부터 이렇게 조금 전체 가족들이 그런가요? 네. 저희 엄마가 하시는? 성악 전공을 하셨고 뱃속에서부터 뭐 그러니까 그때부터 DNA가 그렇게 생겼 네, 저희 언니도 피아노를 엄청 잘 쳐요. 아 그래요? 워낙 음악적인 음악 가정에서. 집안이네요. 그러면 네. 그런데도 바이올린을 고른 이유가 있어요? 좀 웃긴데요. 네. 저희 언니가 5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고요. 저희 엄마가 피아노 학원을 이제 집에서 이제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태어나서부터 피아노 소리만 너무 들어가지고 너무 싫은 거예요. 지겹고. 그래서 엄마가 너 피아노 칠래? 아니면은 뭐 바이올린 학원 생겼다니까 바이올린 할래? 그래서 피아노가 싫어서 선택한 게 바이올린이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선택을 했다 그래도 일단은 어느 정도의 달란트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딱 네. 갔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잘한다. 얘가 좀 뭐가 보이는데 이랬어요? 선생님이 예. 네, 그렇게 생각을 하셨고 왜냐면 이제 음감이 너무 좋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흔들리는 거 있잖아요. 음이 떨리는 예, 거를 예,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예. 그거를 배우기도 전에 저는 벌써 다 습득을 해서 하고 있었어 봤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그럼 몇 학년 때부터 한 거예요? 1학년 때부터 했어요. 1학년 때부터. 네. 빨리 시작했구나. 8살 때부터. 그래서 해서 그러면 음악 쪽으로 꿈을 갖고 간 거네요? 네, 뭐 이렇게 흔들리기도 했었지만 중간에 저는 그냥 뭐 수학, 과학보다는 이거를 월등히 잘하니까 어쩔 수 없이 네. 뭐 선생님들도 학교 선생님들도 중학생 때부터 저는 이제 음악을 할 거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고 저도 뭐 다른 길은 뭐 생각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대에 갔어요? 네. 어디 음대?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음대. 네. 네. 일찍 들어갔네요, 거기도? 네, 17살에. 그러면 그런데 그것도, 막 승승장구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대학생활도 그냥 평탄하게 잘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너무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찍 놀면 철들어서 그 다음부터 공부하는데. 그러니까 공부는 제가 꾸준히 했었고요. 또 왕따다 보니까 이제 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친구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공부 아니면 연습. 네. 그랬기 때문에 아마도 대학교도 일찍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대학교 들어가서는 이제 네. 하나님께서 기다리다가 지치신 것 같아요. 저를 어떤 이제 일 있었어요? 좀 예, 만나 주셨어요. 어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는 이제 클래식 쪽으로 열심히 해서 저명한 클래시컬 바이올리니스트가 돼서 시집도 잘 가고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같이 이제 저는 예. 세계를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바이올리니스트로 그렇게 계획하고 세워놓고 계셨는데 저는 이제 저만 알고 있으니까 네. 하나님께서 제 팔을 치셨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연습하는데 갑자기 팔에 마비 증상이 왔어요. 어떤 쪽 팔에? 이쪽이 이렇게. 그전에는 그런 증상이 전혀 없었는데 이걸로 들고 있어야 되는 팔인데? 네네네. 이게 너무 아파가지고요. 당장 이제 엄마랑 같이 침을 맞으고 왔어요. 딱 이렇게 굳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쪽에 인대가 많이 모여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침을 맞아서 그 마비 증상은 풀어졌는데 그 후에 통증은 가시지가 않았고요. 어떤 치료를 받아봐도 어떤 의사한테 가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뭐 게임 오버 못했었던 거예요. 이게 원인도 모르고 네. 뭐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가 답이었나 봐요. 네. 왜냐하면 엑스레이를 찍어도 이게 뭐 다 오케이라고 나오니까. 근데 저는 너무 아팠어요. 이게 아프면은 더 이상 그러면은 바이올린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상황인데? 네. 바이올리니스트로서는 저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그때는 기분이 어땠어요? 끝났죠. 저희 유일한 친구이자 어떻게 보면 저희 우상이기도 했는데 이거 하나가 해나리를 해나리 되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바이올린을 못하게 되니까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것 같았고요. 뭐 술도 더 퍼 마시고요. 그냥 백인잎 다 적시도록 밤새도록 울고 뭐 그랬었던 것 같아요.
몸부림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 저희 교회가 이제 이민교회라서 굉장히 이제 성도님 숫자가 적으셨는데, 저희 부모님이 기도부터 하셔서 저희 교회분들 또 이제 이민자분들 다른 한국분들도 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셨는데 저만 그냥 울면서 기도도 안 하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해나야 너가 기도를 해야 된다. 너가 네 문제인데. 그렇죠. 왜 너는 종종 안 하냐. 우린 다 한대. 그래서 알겠어요. 그리고 저도 그냥 마지막 방법이다 생각하고 진짜 신앙이 없었으니까요. 그때 당시에. 네.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를 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네. 새벽 기도 가서 사실은 그렇게 놀다가 새벽 기도 가면 딱히 할 말이 없거든요. 제가 너무 많이 알고 있죠. 그러네. 예. 왜냐하면 기도를 해본 사람이 이렇게 줄줄 나오지, 어느 날 아무것도 안 했던 사람들은 무슨 얘기부터 죄송하다 그러기도 죄송하고 네, 입이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배째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아니 배째 하면서 막 나타나 주세요 막 이러면서 팔고 주세요 하면서 5분이면은 이제 다리가 저리니까 그냥 집에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 그렇게 저를 깨우신 것 같아요. 제 힘으로는 못 일어났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매일 그렇게 기도 훈련을 시키셨고 제 안에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시니까 기도하는 거를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신 것 같아요. 네. 조금 조금씩 기도 시간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30분, 1시간이 훌쩍 갔어요. 몇 개월 후에는. 그러기를 몇 년 동안, 얼마 동안 새벽 기도를? 2년 동안. 2년 동안. 매일.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해나리 자매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난과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광야의 시간이었죠. 그랬는데 그때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네. 광야의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었고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정말 저 몸 그냥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요 크게 저한테 임재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뭐 계속 떨림이 멈추지가 않았어요.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또 마음 가운데 해나야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짝사랑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 하나님을 쳐다도 안 보고 교회는 다녔지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한테 계속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구애를 했다라는 그 사실에 너무 제가 죄송했고 죄책감도 들었었고 너무 그냥 죄송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그 마음 가운데 울림을 듣고 그냥 꼬꾸라져서 회개 기도하고 막 복받쳐서 막 통곡하면서 울셨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요 매일같이 회개할 제목들을 쫙 보여주셨어요. 정말 너무 회개할 게 많았어요. 많죠. 그러니까 그냥 은혜를 체험하면서부터 그냥 시간 새벽에 갈 때마다 그냥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막 복받쳐서 울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참 안쓰러워했을 것 같아요. 그러시죠. 어땠어요? 네, 부모님도 이제 안쓰러워하시면서 같이 기도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해나리가 술집에서 보이는 게 아니고 이제 교회만 가니까 술 친구들이 다 이제 얘가 변화된 모습을 보고 의아해하기도 하고 진짜 뭔가 변화가 있구나, 진짜 기도에 어떤 힘이 있구나 이런 거를 느끼면서 또 그들도 또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이런 귀한 일들이 일어났었던 것 같고요. 정말 저희 교회 작은 교회였지만 저 때문에 하나가 된 것 같아요. 어떤 영적으로 하나가 된 것 같고 그래서 또 고난이었지만 저뿐만 아니고 저희 교회 모든 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오클랜드의 모든 한인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한 영으로 하나님이 기도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치유를 체험했어요? 제가 뭐 이제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고요. 치유하실 거라는 것. 그리고 제가 또 하나님 치유해 주시면 왜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라는 걸 그때 제가 깨달았으니까 제가 하나님 영광 돌리는데 이 달란트를 사용하겠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고백이 막 터져 나왔고요. 정말 그냥 기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또 멋진 목사님을 부흥회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뉴질랜드로 그냥 그 목사님의 선포를 통해서 그날 밤 그냥 치유가 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안수하시고 막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선포를 통해서 제가 믿었더니 그 믿음이 정말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증을 다 이렇게
없애셨어요. 없애셨고 씻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 손부터 이렇게 해보지 않아요? 맞아요. 어제 고침 받았는데 혹시 이게 다시 살아나나 안 살아나나.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랬어요? 예, 네, 그랬었던 것 같고요. 네. 그냥 그 가운데서 아 정말 인간으로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손가락 하나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예. 바이올린도 들 수 있고 호흡할 수 있고 손을 이렇게 까딱할 수 있구나. 그 감격에 매일 깼던 것 같아요. 딱 모든 게 정리가 되고 바이올린을 딱 들었을 때 느낌은 어땠어요? 예전에는 이제 뭐 내 부와 명예를 위해서 클래식 곡, 멋진 곡을 연주를 했다면 정말 이것은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연주해드리고 싶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연주를 했어요. 근데 그게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연주하면서 콧물 나서 어떻게 했어요? 막 먹었죠, 막 먹고 막 눈물 먹고 막. 그럼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는 어떻게 오게 되었어요? 아, 제가 이제 대학원 과정을 하는데 1년에 4번 방학이 있습니다. 네. 그때 제가 이제 클래식 음악은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대중들에게 다가가기가 조금 어렵고 부담스러워하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자바이올린으로 제가 좀 전향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스승님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이제 유진박 씨 네. 매니저랑 연락이 닿아서 흔쾌히 이제 허락을 하셔서 제가 방학 때마다 한국에 나왔어요. 그래서 유진박 씨랑 같이 연주를 하면서 배우고 네. 또 같이 콘서트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매니저분이 저를 잘 봐주셔서 이제 노래도 하고 하니까 이제 나와라 대학원 과정 마치고 나와라 그래서 제가 나오게 됐어요. 한국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 음악을 하려고 나오게 됐는데 만만치 않았을걸요. 네. 왜냐면 클래식을 하다가 어느 부분에 일렉으로 간다 그러면 야 기껏 고급 음악을 했었는데 네가 왜 소위 말하는 딴따라가 되려 그러니 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지금도 그래요. 사실 죄송한 말씀이죠. 어느 몇몇 이제 클래식 선생님들하고 같은 무대에 서면은요 말도 안 붙여주세요. 그래? 저도 클래식 더 전공을 했는데 네. 이렇게 클래식의 이단아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네. 또 세상 음악을 하는 게 정말 만만치 않았고 특별히 또 음악이다 보니까 제가 유명하지 않으니까 그 소속사에서는 저를 통해서 이제 수익을 창출을 해야 되는데 뭐 유명하지도 않고 불러준 데도 없고 처음엔 그러니까 이제 나이트, 뭐 술집, 밤무대 이제 이런 데만 이제 돌렸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게 너무 확신이 갔고 그래서 계약서를 이제 갖고 오셨을 때 한 달 후에 네. 제가 계약을 그냥 과감하게 안 하고 그냥 나와 버렸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른 매니저를 또 만나게 하셨는데 하필 목사님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 가서 연주를 하라고 이렇게 다리를 처음에 놔주셨어요. 네. 그걸 계기로 지금은 교회만 그냥 주구장창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고 그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정말. 그런데 그렇게 세상 음악 하려고 네. 그 매니저 통해서 들어왔을 때 일이 잘 안 풀려나가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큰 고통이 많았을 것 같은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 한 달은 정말 10년 같아요. 매일매일이 좀 고통이었고요. 왜냐면은 정말 사단이 저를 너무 많이 공격을 했었었고요. 또 한국 문화에 이제 적응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았었어요. 뭐 아무리 한국인 한인 커뮤니티에서 제가 살았더라고 하더라도 이 문화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너무 다르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전철에 타거나 뭐 이렇게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눈 마주치면 저희는 하이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모르는 사람들도 예, 예. 안녕하세요 했더니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제가 누군데 나한테 인사를 하나? 뭐 그런 것뿐만 아니고 이제 매니저분이 언제든지 부르면 저는 그냥 바로 이제 출동을 해서 뛰어가야 됐고 어디서 연주해 그럼 무조건 그냥 해야 됐었고. 복종을 했었어야 됐고 또 이제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가정이 있으신 남자분들이 그렇게 저한테 만나자 그러고 다가오셨어요. 이제 제가 여자 혼자 한국에 나와 있으니까 좀 이제 쉽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너무 힘들었었고 그래서 네, 뭐 정말 사실 하나님을 믿고 내가 야 이제 한국에 가서 일을 해야지 그러고 오면 뭔가 펼쳐질 것 같은데 막혀 있을 때
굉장히 많이 힘들거든요. 네. 그럴 때 사실은 하나님 내가 잘못 온 것 같아요 라고도 물어봤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 그래서 사인을 안 하기로 딱 결심을 하고 나서 네. 이건 하나님의 노 사인인가? 하나님 전 돌아가야 됩니까? 그러고 이제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이제 네. 어떻게 해야 되나? 넥스트 스텝이 뭐냐? 그랬을 때 정말 그게 기도 응답인 것 같아요. 네. 그 맨제 목사님을 붙여주신 게. 네. 네. 그래서 아, 이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구나 라는 확신이 제가 들었고. 사실 그렇게 막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거나 부딪히거나 그러면 확 무너지잖아요. 네. 내 인생이 뭐지? 내가 여기 왜 왔지? 그냥 나 하나 없어져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들도 하잖아요. 맞아요. 네. 참 인간이 연약한 게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매일같이 하나님이 저랑 동행을 하신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그 작은 어떤 톡 건드림에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정말 사람인 것 같고 저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을 했는데도 너무 힘들고 너무 모든 방면에서 이제 사단이 저를 찬양 못하게 하려고 공격을 해오니까 그냥 이렇게 살 바에야 이렇게 힘들 바에야 그냥 나는 안 살아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정말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어서 그래요? 네 하루는 뭐 제가 있었던 집이 한강대교에서 가까워가지고 새벽에 이제 한강대교 한 두세 시에 막 이렇게 걸어서 갔어요. 막 터널을 지나서 터덜터덜터덜 이제 가서 이제 한강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다리에서 뛰어들면 추울까? 근데 나는 수영을 너무 잘해서 그냥 한 번에 안 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그러다가 그 다리 난간에 글씨 써 있잖아요. 네. 그게 또 다시 아 맞아 나는 그래도 기독교인인데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러면서 다시 발걸음을 돌린 적도 있고요. 또 노원역에 대로가 있습니다. 6차선 대로인가? 네. 거기를요 새벽에 또 막 미친 듯이 왔다 갔다 한 적도 있어요. 왜냐면 누군가가 나를 치워주기만을 바라는 그런 마음을 왜냐면 이제 모태신앙이니까 내가 자살을 하면 또 천국에 못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누가 치워주면 자살은 아니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단순하게 그리고 막 진짜 뛰어다닌 적도 있는데 한국 자동차가 이제 브레이크가 너무 잘 돼 있어서 다들 서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막아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때도 실패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 정말 그냥 그 용기로 정말 무섭거든요. 차들이 쌩쌩 달려왔어. 그 용기로 정말 다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또 하나님 나 이렇게까지도 죽지 못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동행하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다시 돌아왔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클래식 하다가 전자 바이올린으로 바꾸면서 네. 좋은 부분은 좀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 매니저를 만나가지고 교회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다양한 세대들 만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대상으로도 좀 연주하고 뭐 그랬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제 주 사역은요 주일날은 이제 교회에서 초청을 해주시면은 뭐 새신자 초청잔치에도 굉장히 많이 가고요. 그러면은 새신자들 이제 모시고 와서 이제 음악회 한다 모시고 와서 제가 음악도 들려드리고 또 제가 만난 하나님 또 간증도 하고 이런 사역을 이제 주일에는 많이 하고 있고요. 주중에는 학교 그 미션스쿨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학교 채플에도 굉장히 많이 가요. 그래서 중고 대학교 근데 거기에서 뭐 믿는 친구들이 한 20%도 거의 안 됩니다. 미션스쿨이라고는 하지만 정말 차갑죠. 네. 중고등학교는 그래도 괜찮은데요. 대학교는요. 예. 그냥 일단 채플이라고 하면은 마음의 문을 다 닫고 들어와요. 너무 싫으니까. 예. 그래서 음악을 하는데도 핸드폰 보는 친구들도 있고 자는 친구들도 있는데 맞아요. 뭐 이렇게 박수를 쳐 보통 이렇게 젊은 사람들 앞에서 하면은 막 박수를 치잖아요. 곡이 끝나고. 예. 근데 그냥 이러고 말아요.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 같고 벽에다 대고 연주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다 듣고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사역이구나. 그리고 안 믿는 친구들도 나중에는 SNS에 찾아와서 내가 그때 되게 환호하고 싶었는데 너무 좋았는데 또 옆에 눈도 있고 그래서 못했다라고 그리고 당신이 또 음악을 많이 듣고 싶고 찬양한 그 예수님 알고 싶다 이렇게 SNS에 댓글이 오니까 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는 그 음악만큼 좋은 게 없을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왜냐면 박수를 유도해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음악을 아까 만든다 그랬는데 신이 보낸 사람? 네. 거기에
연결이 돼 있었어요? 네,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그 신이 보낸 사람 영화는 저랑 전혀 상관없는 그렇죠. 영화였는데 예, 예. 그 영화를 보고 제가 끝나고 마음이 너무 먹먹해지고 울컥해져갖고 예. 거기에서 많이 북한 크리스천 분들이 많이 부르시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 예. 이 두 음원을 제가 이제 제 곡으로 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녹음을 했는데 뭔가 뮤직비디오도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영화들이 많이 좀 제가 사역 다닐 때마다 많이 보여주면 좋겠다. 같이 이제 감동을 나누었으면 예, 예. 좋겠어서. 그래서 제가 제작자님 예. 번호를 어떻게 아름아름 했고 전화를 했어요. 예. 전 이런 사람이고요. 제가 사역 다닐 때마다 그 영화를 좀 제가 연주할 때 같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능할까요? 했더니 예. 차가웠어요. 당신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럴 이유가 없다. 그렇죠.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예. 그래요. 아씨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 근데 기도를 했는데 며칠 후에 오히려 그분이 다시 전화가 와서 정말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봐라.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역을 하고 있고 그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지불하면 될까 이렇게 했는데 네. 그 마음이 와닿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같아요. 예. 그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 그러면은 무료로 공짜로 사용해라 이렇게 하셔서 제가 공식적으로 그 영화를 뮤직비디오 편집을 해서 예. 출시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러면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시죠. 예. 예. 이게 지금 신이 보낸 사람의 네. 장면들이에요. 장면들이에요. 예. 네. 아까 그 지금은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예. 공격을 해서 이렇게 묶여 있으신 분이고요. 예. 불태우는 장면이죠. 네네. 이제 이분이 크리스천인 거를 알고 예. 지금 잡으러 왔어요. 그렇죠. 네. 예. 김인권님이 이제 주연 예. 배우신데 이분이 이제 맨 마지막에 예수를 고백을 하고 총살을 당하는 장면이 예. 나와요. 근데 좀 배짱이 있는 것 같아요. 해보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제가 뭐 지금 한국에서 혼자 이렇게 사역을 10년째 해오다 보니까 네. 배짱을 주신 것 같아요. 믿져야 본전이다 생각을 하고. 예. 예, 예. 근데 우리 자매님이 여러 문화 사역팀하고 함께 네. 그 해외 선교 지나가서 네. 그 전도 사역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요즘은 K-POP이 이렇게 많이 알려져 가지고 네. 그렇게 전도하는데 굉장히 조금 도움이 되지 않나요? 네. 하나님께서 네. 그 K-POP 한류를요. 네, 예, 예. 저희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요. 예. 얼마 전에는 이제 인도네시아를 다녀왔는데 네. 거기 한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공중파를 이제 유명한 연예인들도 아닌데 한국 아티스트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네. 매번 2천석이 가득가득 차고 또 굉장히 좋아해 주시는데 저희는 이제 그것을 이용을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오곤 합니다. 근데 여러 나라 막 이렇게 다니다 보면 선교 현장이 그렇게 네. 좋은 환경들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체력도 뒷받침 되어야 될 텐데. 네, 체력은 맞아요. 괜찮아요? 힘들어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힘을 엑스트라로 좀 주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죽을 뻔한 적도 한 세 번 정도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주시더라고요. 그 죽을 뻔한 위기는 어떤 상황들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캄보디아에 팀들이랑 같이 갔을 때 물축제라고 엄청 큰 축제를 했었습니다. 맞아요. 그때 정말 10여 만 명이 모였었어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후진국이다 보니까 질서라든지 이런 게 잡히지가 없죠. 않아서요. 네. 그 다리를 건너는데 저희들이 공연하고 이제 나오자마자 철수하자마자 그곳에서요. 이제 서로 막 계속 미는 거예요. 다리 여기서 에, 몇만 에, 명씩 오니까요. 에.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에. 그래서 막 압사되고 익사되고 그래서 320명이 오. 바로 저희가 떠나자마자 그렇게 하늘나라로 간 그런 경험도 있고요. 또 제가 이제 뉴질랜드 갔을 때 크라이스트처치라고 하는 도시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네. 오클랜드에서 이렇게 비행기 타고 가서 사역을 하고 또 다른 지방으로 자동차를 타고 이동을 하자마자 또 지진이 난 거예요. 9.3 강도의 지진. 그래. 떠나고 나서 지진이. 네.
그래서 또 제가 살았고 또 한 번은 이제 제가 일본에 일본어를 하니까 자주 갑니다. 일본에 그 대지진이 일어났었잖아요. 2만 네. 명이 죽었잖아요. 네. 그때도 원래 제가 거기 있었어야 되는데 네. 하나님께서 미리 피하게 하셔서 또 그 현장에는 또 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에이즈에 걸린 아이들을 위해서도 공연을 하셨다고요. 네. 태국의 파타야에 나면서부터 HIV 그 복근 아이들이 있어요. 네. 엄마가 에이즈 환자면은 그냥 그렇게 갖고 태어나고요. 8살, 뭐 12살이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한테 이제 가가지고 제가 연주를 해줬어요. 사실 뭐 눈도 이렇게 돌아가 있고요. 피부병에 걸려서 피부병 같이 이렇게 두드러기가 난 친구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미소가 해맑을 수가 없어요. 네, 왜냐면은 자기네들 천국 간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더 감동을 받고 배우고 온 계기가 된 것 같은데 계속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울지 말아야 돼, 울지 말아야 돼, 울지 말아야 돼. 근데 오히려 제가 너무 은혜를 받고 왔고요. 그 해맑은 그 미소에 너무 감동을 받고 돌아오는 계기가. 그리고 다시 한번 저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고 감사하는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예. 사역한 지 이제 몇 년 됐죠? 10년 거의 다 돼가요. 야, 10년 소감을 한마디 한다면? 이제 시작입니다. 근데 몇 살 때부터 그럼 사역한 거예요? 그 계산하시려고 그러죠, 제 나이를.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러면 처음에 사역 시작한 게 24살이에요. 그러면 어디 코스타 이런 데도 갔어요? 네. 그래요. 네. 안 다니는 그럼, 데가 없네요. 네. 근데 지금 얘기 들으면서 앞으로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네. 어떤 시작을 또 꿈꾸고 있어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연주자였다면 물론 이제 연주도 하고 하지만요. 또 후배들을 양성을 해야 되니까 네. 좀 프로듀서로 또는 기획가로 더 많이 좀 섬기고 싶고요. 네. 지금도 이제 인도네시아나 그렇게 태국 계속 이렇게 한류 크리스천 사역을 하는 것도 제가 다 좀 코디네이팅을 하고 기획하고 프로듀싱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지금은 제가 너무 미흡해서 많이 실수도 하고 배워가는 단계인데 좀 더 다져지면은 후배 양육하는데 또 후배들을 같이 또 이렇게 해외 선교를 또 파송을 하고 이러는 부분에 사역이 좀 열릴 것 같고요. 또 그렇게 시작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 우리 자매님은 하나님 깊이 만나고 네. 그리고 이제 마음껏 그 재능 가지고 선교 사역도 하고 네. 그리고 신앙이 굉장히 단단하게 이렇게 서가는 모습을 보는데요. 네. 혹시 자매님에게 있어서 그 인생에서 신앙의 보물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보물이요? 신앙의 보물. 저는 뭐 생각할 것도 없이 바이올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거 불도 들어오는데 보여드릴까요? 짠. 불 들어오네. 네. 제가 이제 바이올린을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런 계기고요. 또 지금도 계속 국내외 또 해외를 다니면서 바이올린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이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올린이 제 보물이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신앙의 보물 하면 당연히 예수님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바이올린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거는 기본으로 근데 바이올린을 통해서 주님 만나게 되었고 바이올린 통해서 네. 마음껏 하나님을 증거하고 높이고 찬양할 수 있어서 보물이라고 그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앞으로도 정말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텐데요. 네. 앞으로 계획과 기도 제목 있으시면 네. 기도 제목은 사실 저는 제 기도를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라고 했을 때 나를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되지? 이렇게 왜냐면 딴 사람 기도할 시간도 너무 짧은데 제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것 같고 딴 사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제 건 다 알아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굳이 이제 나누자면요. 일단 건강이고요. 제가 스케줄이 지금은 너무 많아가지고 한 달에 30회 이상 그렇게 공연을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제 30대가 또 들어서고 또 20대와는 조금 죄송하지만 조금 다르더라고요. 아무래도 네. 체력이 좀 딸리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또 이제 여기 부분이 하도 바이올린을 제가 25년 동안 이렇게 하니까
제 몸을 돌보지 않아서 여기가 너무 아프고 이제 디스크도 그건 좀 더 무겁지 않아요? 되게 무거워요. 그죠? 네. 네. 몇 킬로 정도 돼요? 꽤 될 것 같아요, 저 무게가. 네, 왜냐하면 한... 일반적인 나무하고는 다른 재질이니까. 그게 재질이 뭐예요? 그냥 이거 아크릴입니다. 아크릴. 네. 그러니까. 4kg로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 애를 얻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여기다가 얹혀놓고 가만히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막 춤추면서 막 하니까. 진짜 건강을 생각해야 되네요. 이렇게 안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또 제가 몸도 관리도 해야 되겠지만 제 건강을 위해서 또 체력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는 늘 마무리할 때쯤 하나님께 쓰는 편지를 준비해 오시라 하는데 예.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거든요. 아주 예쁘게 준비를 갖고 왔네요. 하나님 외국에 계신가 봐요. 깜찍하잖아요. 이게 네, 제가 조그만 데다가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를. 예. 아우, 아기자기하네요. 네. 예, 부탁드릴게요. 좀 장수가 많아야 될 것 같아서. 예. 네. 아, 아빠께 드리는 편지. Here I am. 지금 나 여기 왔어요. Here I am. 아빠를 만나러. Here I am again. 여기 무릎 꿇고 이제 왔어요. 아빠는 항상 날 원하시고 날 기다리시는데 난 이제야 당신께 나아오네요. 창세 전부터 날 계획하시고 지금까지도 짓고 있는 이 죄 때문에 2000여 년 전 인간의 몸을 친히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나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까지 내 안에 함께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부족한 저로 인해 또 나약한 저 때문에 기뻐하시고 또 사역자로 세워주셔서 해외 곳곳을 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넘어질 때 붙잡아주시고 혼자라고 생각될 때 함께해 주시고 또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만 바라보며 또 나만 사랑하며 나에게만 관심을 주신 나의 아빠 나도 사랑합니다. 그거 아세요? 몇 번이나 제가 아빠의 영광을 가르치려 했는지 또 몇 번이나 이기적이고 내 중심이 되는 삶을 살려 했는지 아빠가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을 당연히 내 것인 양 취하려 했는지 너무나도 바보 같고 나약한 내 모습을 볼 때마다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을 그때에도 아빠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다시 일어서라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믿어주셨죠. 바보 같은 아빠, 당신의 얼굴을 보고 싶어요. I wanna see your face. 당신을 닮고 싶어요. I wanna become more like you. 매 순간 저는 당신이 필요해요. 천국 가서 아빠를 직접 만나 뵐 때까지 항상 함께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매일매일 고백하는 말이지만 오늘 또 내 진심을 담아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아빠의 사랑스럽고 예쁜 딸 해나리 드림. 네. 아유, 남자친구가 생겨서 남자친구한테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근데 네. 정말 이쁜 딸이 네. 사랑하는 아빠에게 네? 앞에서 그 사랑한테 괴로움을 떠는 것 같은. 네. 그러니까 아빠한테 마음껏 어리경을 부리지만 그 사랑의 깊이는 정말 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예. 아유. 혼자 밤에 아니면 새벽에 언제 쓴 거예요? 밤에서 정확히 하시네요. 밤에 썼습니다. 살아가면서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산다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임을 네. 우리 자매님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전자바이올리스트 우리 하나양하고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냥 하나님 앞에 어리광 마음껏 부리는 그 아이를 보면서 난 언제 저렇게 순수했었지? 내 순수함은 어디 갔지?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는. 목사님은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화목제물 되어 오셨잖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라는 직책을 맡기셨어요. 우리 해나 양이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뭐 이런 네. 노래가 있는 것처럼 네. 정말 많은 사람들 음악으로 위로하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인생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멋진 사역자로 쓰임받았으면 좋겠고요. 네. 그 음악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셔서 풍성한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저희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우리 해나리 자매 연주를 한 곡 더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